안녕하세요. 나이는 53살이고 연극하는 멘토 이기봉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배우로 출발을 했고 현재도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불려지는 호칭들은 뭐 배우, 연출가, 감독님, 교수님, 예술 강사 뭐 다양하죠. 근데 이제 인생 나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저에게 뚱땡이 쌤이라고 부릅니다.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갔을 때 제 닉네임을 저는 나는 좀 뚱뚱하니까 쌤은 뚱땡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너무나 얻은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것들을 제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들과 저가 같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인생 나눔 교실을 하게 됐습니다. 군 장병 친구인데요. 얼굴에 있는 커다란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하게 반응을 했던 친구였습니다. 그림 그리기 등이나 짧은 시 쓰기 등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했을 때 그 친구 갖고 있는 작은 재능들을 발견해냈고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그 친구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. 옆에 있는 동료들 또한 아우 너 참 이런 느낌이 있었네? 전혀 몰랐는데? 라면서 그 친구의 새로운 점을 발견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아주 밝게 웃으면서 멘토링을 끝냈습니다. 그게 제가 인생 나눔 교실 하면서 멘티들에게 느끼는 보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인생 나눔 교실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들을 발견해 주는 일이고 그 장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일,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공감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웃집에 예를 들어 고구마를 삶아서 갖다 주면 올 때 절대 빈 바구니로 오지 않거든요. 귤을 주시던 뭘 주시던 다시 채워갖고 오는데 그것처럼 멘토링도 뭔가 나눠주러 갔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갖고 오게 됩니다. 인생 나눔 교실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 시간을 쓰면 그 두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몇 개월의 어떤 시간을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을 얻어오는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인생 나눔 교실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.